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T1 선수단의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8년에 이어 5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이번 롤드컵은 대회 일정 중 일부인 스위스 스테이지가 우리 구에 소재한 KBS 아레나에서 진행되어 강서구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승한 T1 선수단 중에는 강서구 출신 월드스타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포함되어 있어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포함한 일부 T1 선수단은 올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2023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내며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인 롤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한 T1 선수단에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전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강서구도 대한민국의 e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커 화이팅! T1 화이팅! 화이팅!